이재명은 죄가 없고 김건희는 죄가 많습니다.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한다는 영장을 보았습니다. 돈 한 푼 먹었다는 글자가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5,503억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한 것, 이것은 영장을 칠 일이 아니라 상장을 줘야 될 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때 선거 공보물에 내가 5,503억을 환수했다 라고 공보물에 적었고 그것이 허위 아니냐 이렇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이재명이 주장하는 5,503억이 맞다 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이제 당이 배밖으로 나와서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치 떠드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법치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검사 독재 정권, 뭐든지 검사가 다 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검사 독재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독재 정권, 이재명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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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구속영장을 살펴보아도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김건희는 죄가 많다. 왜냐? 요즘 유행하고 있죠.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납시다 팔만주 살짝 꿍데이트 도이치 모터스 도이치 모터스. 법원이 판결을 내렸고 김건희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고 증거로 제출된 12시에 때려달라 3300원에 8만주 때려달라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했으니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도 내 계좌가 활용당하고 싶다. 나도 수익 장출 당하고 싶다. 12시에 때려요 후원금. 둘이서 때립시다 후원금. 살짝 꿈데이트 전청래 후원계좌. 법원에서 김건희 계좌 주가 거래한 녹음 기록이 있다고 법원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전화 녹음 기록이 없다는 걸 보니까 주가 조작을 안 했다는 반증이다.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찰서에서 검찰에서 사기범이 잡혀갔어요. 너 사기쳤지? 아닙니다. 전화 녹음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무죄 석방 이렇게 할 겁니까? 전화 녹음 기록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다는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안 지었다 이런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막걸리입니까? 혹시 혹시 하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귓속말로 혹시 이 대표 돈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 많이 힘들 텐데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